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. 재배갈 구역 빌라 무단 철거 뒤늦게 철퇴라고 하네요.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. 작년 12월 4가구 집 잃고 쫓겨나 조합 매입비 줄이려고 몰래 철거를 했다고 그럽니다. 뭐 사람이 살고 있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빌라를 무단 철거해서 뭐 이들 가족이 한겨울에 뭐 갈 곳을 잃게 만들었던 재개발 현장 수장 등 관계자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네요.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선계 혐의라고 그럽니다. 뭐 구체적으로 범행을 보면은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구 문현동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4층 규모의 빌라를 입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를 했다고 그러네요. 왜 그러냐면 그 이들은 빌라를 7억 4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구두 합의하기 해놓고는 감정가인 3억 6천만 원만 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입니다. 뭐 애초 빌라 주민은 매입가로 9억 원을 요구한 반면 조합은 6억 원을 제시했는데요. 양측 입장이 안 좁혀지자 이렇게 했네요. 뭐 범행도 상당히 조직적이었어요. 뭐 빌라 주민들이 출근, 뭐 등교하는 시간을 확인해서 언제 철거를 할지 시간을 가늠하기도 했고요. 하긴 그래야지 뭐 철거 업체들이랑 시간 조율을 할 수 있었을 거니까요. 마지막으로 주민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을 불러내서 매매 관련 이야기를 하자면서 카페로 불러내서는 쓸데없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. 예, 특수손괴 혐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비교적 중형에 속합니다. 뭐 거의 겨울철에 집 밖으로 내쫓을 정도니까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. 뭐 이번에도 이 철거 업체에서 이번에만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까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계속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네요.